안녕하세요. 포항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우리 수능에서도 단골 출제, 모의고사 때마다 나오는 문제지, 그치? 뭐야?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떴다. 도형이 점점 작아지는 문제들이에요, 그쵸? 만약에 도형이 커진다 그러면은 역수꼴로. 근데 그냥 막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작아져야 돼. 그래야만 문제가 성립하는 거거든. 일정한 비율로 작아질 때에, 이때 뭐랑 뭘 구해? 초항과 공비를 잘 구해서요, 1-4분의 A 공식 써주면 풀리는 문제들, 그치? 그래서 프랙탈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초항은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론 강의 때 얘기했었죠. 아예 안 되면 이론 강의 먼저 잘 들어. 이론 강의 듣고서 초항은 방법이 없어. 무조건 구해야 돼. 길이건 넓이건. 길이에 관한 문제건 넓이에 관한 문제건 부피에 관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하여튼 지금은 넓이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길이건 넓이건. 첫 번째 V쌤 입술 둘레의 길이 또는 V쌤 입술 면적의 입술의 넓이. 이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다음에 V쌤과 원빈이 수학적으로 닮았다. 그쵸? 닮았을 때 공빈은 뭐로 구하는 겁니까? 공빈은요? 예, 공빈은 두 번째 원빈 입술 둘레 길이나 면적으로 이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규칙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가장 간단한 닮은 비. 선생님이 그때 이런 거 할 때는 V쌤 눈썹 길이, 원빈 눈썹 길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닮은 비. 왜요? 전체가 닮았다는 얘기는 부분이 다 그 닮은 비를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다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대응하는 그 닮은 비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R을 구하면 되겠다. A와 R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일단 우리의 목적은 A하고 R만 구한다. 그런데 문제에서 A 초항 구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는요, 공비 R을 구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쵸? R을 구하기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있고 또는 두 개가 다 힘든 문제가 있죠, 그쵸?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려면은요, 몇 문제요? 같은 문제, 유사한 문제를요, 50개건, 100개건, 기출문제다 뽑아내가지고서, 이론 탑재한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초항과 공비 구하는 능력들을요,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 언제까지요? 자신 있어질 때까지. 됐습니까? 예, 문제 풀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초항 구하는 게 조금 산수가 복잡한 문제. 초항 구하는 게. 공비는 되게 쉬워. 자, 문제는 다음 것 같아. 한 명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A1, B1, B1, C1이 6이야. 길이가 느리는 6. 얘가 6. 이렇게 직각 2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3등분해, 빗변을 3등분한 다음에 선 긋고 이 안에다가 내접원 그려. 내접원 5원. 5원. 첫 번째 원 그리고요. 다음에 또 여기 있던 양 끝에 여기 있던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다시 또 이 평행한 선 그린 다음에 직각 4분원 아니죠. 8분원 이렇게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건 부채꼴입니다. 이것도 부채꼴이에요. 그쵸? 부채꼴. 그럼 이게 첫 번째 그림이야. 다음 그림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요거를 여기 있던 A1, B1, C1이 맨 처음에 프레임 틀렸죠. 다음에 A2, B2, C2 이 틀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 그쵸? 그럼 그리지 않을게. 그림만 복잡해지는 거니까. 왜? 여기까지가 V쌤 입술이야. 알겠어요? V쌤 얼굴이라고. V쌤 얼굴. 요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원빈 얼굴을 그려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닮은 비를 쉽게 잡으시겠죠? 그래. 이게 원빈 눈썹 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V쌤 눈썹 길이. 그러니까, 요 길이만 알면은요, 이제, 길이일 때는 닮은 비가 곧 공비, 나눠준 공비. 지금 넓이니까 이거, 이 길이를 제곱제곱으로 나눠주면요, 공비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니까 이 문제 공비는 쉬운 문제야. 문제는 이제 초항인데, 첫 번째 넓이가 이런 넓이들이잖아. 이 넓이들을 차분히 잘 구해줘서요, 초항만 잘 구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문제. 정리됐지? 됐습니까? 그래서, 저 노란색 이 넓이들을 잘 구해보도록 하자. 천천히. 그쵸? 땡. 산수가 좀 복잡하니까 잘 보도록 해라. 뭐 이건 뭐 그냥 쉬운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이게 지금 45도죠?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1루트 2. 이게 6루트 2예요. 전체가 6루트 2. 그런데 얘가 지금 3등분 시켰으니까 얘가 지금 2루트 2인데요. 요거는요, 샷 이어보면은 말이다. 샷 이어보면은. 5원 선생님이 원의 중심 여기라고 할게. 5원. 그쵸? 이어보면은, 요거 수직으로 만나겠죠? 만나면서 이게 중점. 그러니까, 이거의 또 절반. 이건 중점이니까. 전부 다 얼마씩 먹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루트 2. 다 최다 루트 2. 고맙을까? 다 루트 2씩 먹고 있는 거예요. 6루트 2를 이렇게 루트 2씩. 이렇게 먹고 있는 거라고. 이 상황 이해됐지?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던 노란색 원의 면적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이 넓이는 말이다. 사실은 이 원의 반지름이요. 누구 반지름? 드르륵 R. 이것만 알면은요, 파이 R쪽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얘도 반지름. 여기도 샷에서 반지름. 직각 반지름.
그래서 요만 띄어서요 반지름만 구해가지고서 구하는데 요 반지름 구하는 방법 반지름 아니면 8R 제곱이니까 끝나죠. 첫 번째 쳐 동그라미 넓이는요, 그렇죠? 원의 넓이는 가자. 자자자자자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좀 쉽게 구해볼게. 여기가 B1이고요. 여기가 E1. 여기가 D1. 이게 돌려서 세웠어요, 그렇죠? 세웠다고 하고 여기는 B2. 여기가 원의 중심. 원, 이게 사실 내접 원의 중심이야. 내접 원의 중심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지금 반지름 R이잖아, 그렇죠? 반지름 R. 그래서요, 지금 야 이 길이가 루트 2, 루트 2죠, 그렇죠? 이게 루트 2야, 루트 2. 요 길이는 얼마일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요,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죠? B1, B2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길인데, 요 길이는 이게 지금 여기가 45도고요. 여기가 지금 직각이죠. 직각. 이거 45도입니다. 45도가 어떻게 돼? 여전히 또 1, 1, 루트 2 해서 구할 수도 있겠고, 이걸 루트 2로 나눠서 3루트 2 구할 수 있겠고, 또는요, 지금 이게 직각이면 사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루이. 3루트 2잖아요. 루이. 그쵸? 브라더. 이것도 3루트 2. 됐습니까? 따라서 3루트 2. 오! 누가 비유하면, 요 길이, 이 전체 길이가 뾰로롱. 이게 지금 3루트 2에요. 루트 2. 반지름 R이 있죠, 그쵸? 자, 첫 번째 방법. 반지름 R이면 끝나는 거다. 그쵸? 넓이 끝나. 이건요, 이거 보여? 여기 있던 요 놈하고요. 이 놈이 닮았어요, 그쵸? 닮았어. 어떻게 닮았지? 얘는요, 요게 공통. 얘 직각. 땡글뱅이, 직각, 땡글뱅이, 직각. 닮았잖아, 그쵸? 닮았고. 얘는요, 큰 놈의, 이거 알고 이거 알죠? 직각이니까 이 길이도 알아요. 피타고라스 구해보고, 피타고라스로, 이거 제곱. 339, 928, 제곱 2, 20, 루트 20이요? 아, 2루트. 이렇게, 그쵸? 세면이 다 알고 있고, 이게 R이고,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 요 길이는요, 전체 길이 3루트 2에서 R 뺀 거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R이요. 이렇게 해서, 자, 작은 사각형에 이거 대 이거는, 빗변 대 밑변은요, 빗변 대 밑변이다 해서 닮은 비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됐어? 미지수 R 하나씩 하나. 가자. 사각형 3루트 2, 마이너스 R. 요거 대 R은. 요거 대 요거는. 2루트, 큰 사각형 2루트. 이거 대 루트 2다.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이게 첫 번째 방법. 다음 방법은, 이게 2루트 2죠. 사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공식이 있다.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 풀고 좀 언급해 줄게. 다시 한번. 자, 먼저 계산 먼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계산. 2루트 5R은요. 루트 2 곱해주면요. 6 되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2R. 넘겨주면 2루트 5 플러스 루트 2 하고요. R은요. 6 나와요. 따라서 R은 2루트 5 플러스 얼마? 루트 2분 얼마입니까? 6 되겠고요. 분모의 유리와, 아, 뭐가 필요해요? 여기다 6에다가요. 요거 부호 반대인 거.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필요하죠. 분모해줬다고 치면은 4, 5, 20. 제곱 빼주면요. 18 나오네. 그쵸? 따라서 3. 3분의 2루트 마이너스 루트 2. 우리처럼 반지름 R은. 반지름 R은요. 3분의 2루트 마이너스 루트 2. 3분의 2루트 이렇게 나오네, 그쵸? 이게 첫 번째 단계. 여기까지 됐나? 닮은 비 보였냐고, 그쵸? 직각. 또는요, 이거 알고 있나? 이거는 뭐 모른다면,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이건 저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내접원이 있어요. 이건 알고 있죠? 이 세변의 길이 ABC를 알아요. 다음에 여기 있던 놈, 반지름 R을 알고 있다면요. 이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R 한다면 애더비더스요. 이거 알고 있으면 저거 구할 수 있다. 넓이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 더하기 2분의 CR과 같아서요. 그렇죠? 2분의 1 AR, 2분의 1 BR, CR. 그래서 세변의 길이와 넓이 알고 있으면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걸로 한번 구해볼까? 두 개 다 알아야 돼. 뭘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2루트 2, 2루트 5고 얘가요. 얘가 얼마야? 얘가 2루트 2니까 2루트 5 더하기 2루트 5 더하기 하니까 2루트 2요. 2루트 2. 세면의 길이. 게다가, 2분의 R. 이거 한 것이 뭐라, 이것이요? 예. 생각해, 넓이랑 같다고. 넓이가 얼만데, 넓이는요. 아까 했던 얘 3루트 2하고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3루트 2하고요. 2루트 2 곱해주면은,
6이 12? 네, 12요. 12 간띵? 6 나와, 6. 6. 따라서, 곱혀주면 이제, 12, R은요. 2R, 2 약분하고, R 하고요. 정리, 2 약분 가능하지? 약분해 놓고, 얼마입니까? 2루트, 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루트 2 나오죠? 요거 2 약분 시켜놓고, 다 없어져 버리고, 2루트, 루트 2. 6 나오죠. 그쵸? 따라서, R은 2루트 5, 플러스 얼마? 루트 2분의 6 나와서요. 이거나, 똑같이 안 확인됐지? 따라서요.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닮은 비로구 하던, 지금처럼, 내접원의 삼각형 넓이와,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내접원의 반지를 구하는 공식을 통해 구하던 구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됐어. 따라서 이제 이 넓이는요. 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r 제곱 파이 첫 번째 3분의 2 루트 5 빼기 루트 2 나가요. 제곱 파이요. 이거를 찾는 저 노란색 원의 넓이입니다. 파이 r 제곱.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이제 봐봐. 이제 이놈이 문제인데 이놈도 끝났어. 왜냐면은 이게 부채꼴이거든. 일이 같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봤을 때. 그때 이루뚜이고요. 이 각도가 문제인데 부채꼴은 하여튼 반지름 과 중심각만 알면 돼. 근데 얘가 지금 평행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45도. 여기도 45도. 억각이잖아. 억각. 얘가 45도. 여기가 45도. 여기 억각 45도. 보여? 따라서 45도짜리 반지름은 이루뚜이짜리 똑같으니까 45도 45도 결국에는 얘랑 얘랑 합치면은요. 45도, 90도짜리 4분의 1의 넓이야, 4분의 1의 넓이. 반지름 얼마짜리?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2루트 2짜리의 원의 전체 넓이는요, 제곱 파이니까 8파이인데, 8파이에서 얼마, 얘랑 얘랑 합치면은요, 얼마? 4분의 1을 먹고 있는 거라고 산화해주면 2파이요. 즉, 얘랑 얘랑의 넓이는 얼마니까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쵸? 또는, 우리 상상수 배웠죠? 이게 지금 4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45도. 4분의 파이 라디안.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요, 2분의 1, RL. 2분의 R 세타, 2분의 R제곱 세타 해서 R제곱 4의 8 세타 이렇게 해서도 이게 파이인 거 아시죠? 파이 파이 2파이 뭘 해도 구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합니까? 요놈 요놈의 넓이 합은 얼마다? 2파이 파이 파이 2파이 좋아요. 따라서 여기다 2파이 더한 것 이게 지금 뭐다? 초항이라고 이게 VCM 얼굴 면적이라고 아니 얼굴이 입술 면적이라고 됐습니까? 아이고 정리해주면 되겠고 이제 닮은 비 구하라. 닮은 비 두 번째 초항 잡았고요. 닮은 비는요. 매우 간단합니다. 요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2죠? 요 길이는 6이야. 따라서 2루트 2대 6. 이게 닮은 비거든. 약분하면은요. 루트 2대 얼마입니까? 3이 닮은 비입니다. 그쵸? 이게 V, 이게 원빈 눈썹끼리, V씨 눈썹끼리.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길이가 아니라 넓이잖아. 그쵸? 넓이니까 어떻게 해? 제곱? 제곱이요. 따라서 제곱. 제곱. 따라서 공비 R은 예, 9분의 2 떨어지네요. 그쵸? 자, 초항과 공비 구했지. 초항 좀 정리해 줄까요? 너무 너저분하니까 초항 좀 정리해 줄게. 너무 너저분하다. 초항이 씨. 정리 9분의 4, 5, 20, 22.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2, 5, 12. 9분의 제곱 제곱 다음에요. 두 배 앞뒤 거 한 다음에 더하기 2파니까는 9분의 10파니까 40 나오네. 그렇죠? 18 이렇게. 끝냈죠. 마무리 따라서 결론 우리가 찾던 정답이죠. 정답이 뭐였어? 정답이 예, 무한히 더한 리미트 니콜 만들 때 S의 값 리미트 니콜 만들 때 저 넓이들의 합은요. 합은 1-R분의 R이 9분의 2 초항은요. 초항이 여기 있죠. 9분의 40-4루트 10 이렇게 돼서 몇 배 몇 배? 9배 주면 9 빼기 7분의 9배 주면 40-4루트 10이요. 그렇죠. 정답 빰빰 7분의 40-4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에서도 4를 뺐네요. 그쵸? 뺐어. 7에서 얘는요. 4 묶어주고요. 10-루트 10이요. 7분의 4 곱하기 10-루트 10. 답 몇 번? 예, 4번이 정답. 오늘 좀 길었네. 그쵸? 산수는 좀 길었었는데 산수는 4번이 하면 되겠고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무한 등유승의 활용 문제가 나왔다. 그쵸? 이건 무조건 마지막 문제야. 문제 계산이 어렵건 뭐 초항 공비가 좀 구하기가 어렵건 하여튼 나오면은 잘 읽고요. 초항과 공비 구하면 끝난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다음에 초항과 공비 중에서 우리가 구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초항이 지금처럼 초항이 조금 어렵거나 좀 공비는 쉬웠죠. 공비가 좀 어렵거나 이런 튼튼지 않은 상태에서요. 초항과 공비를 따로따로 해서 초항과 공비에 관련된 정보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공비 프레터리 원리로 닮은 비를 활용해가지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면
초항화 공비 따로따로 구하는 훈련. 이거 문제 많이 뽑아서 여러 개나 봐야 돼. 초항 구하는 게 어떻게 내가 뭐가 막히는지, 공비 구하는데 뭐가 좀 안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등장할 수 있잖아? 많이 해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수학 문제가 아니라 산수 문제! 무슨 문제? 산수 문제! 그렇게 산수 문제로 바뀔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초항 공비 구해가지고 손쉽게 해당 문제들을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바란다. 문제, 방법은 없어. 많은 문제를 여러 번 이론에 각해서 푸는 것밖에 없다. 반복, 반복. 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